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좀 여러 번 봐도 좀 어려워가지고 올렸는데요. 어렸을 때 학교 전학을 많이 했고요. 예. 또 대학교 때 수학과였는데 네. 건축공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네, 이렇게 전과 더봉. 예, 그리고 또 쌍둥이도 낳았고요. 아, 그랬어요? 이렇게 네, 많네. 쌍둥이도 나왔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45세인데 예. 현재는 뭐 부부 금실도 굉장히 좋고 남편을 뭐 하늘같이 알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혼수는 아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엄청 와이프를 많이 생각해요. 예.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애가 저희 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좀 힘들게 하면서, 고등학교까지니, 대학교 때는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좀 남편이 좀 잘, 하는 사업이 잘 돼갖고, 지금 현재는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네. 아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렇게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말년에 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 걱정 안 해도 잘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 태운도 좋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 3남매 잘 크고 있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고 현재는 사주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삶하고 생각했을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무탈하게 잘 살고 있고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현재 나이가 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허리가 안 좋을까 봐 그게 좀 걱정. 네, 그건 있어요. 예. 네. 근데 현재는 뭐 아직은 젊으니까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소지는 있어. 운씨가 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꿈 같은 것도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꿈. 꿈잘 맞다고 아까 했죠? 예.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꿈이 잘 맞아요. 꿈에는 조금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 결혼까지 예. 혹시 보증 서준 일이 있을까요? 보증. 보증은 아직 안 서줬어요. 항상 천간에 신금 있는 사주들은 보증서만 물어준다. 아, 신금 일주가 아니라도 천간 어디에 신금이 있든지. 그리고 인이랑 글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인이랑 글자는 용서와 양보의 글자인데, 네. 인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남한테 잘 넘어가. 잘 넘어가.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게 좀 그런 거잘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남한테 귀가 얇아서 잘 넘어가. 인이 있는 사람들. 뭐, 가정에 아주 아이들 엄청 잘 키워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 하는 일에 보필하면서, 격리를 주지 않고 자기가 그 업무를 다 보더라고요. 집에서 아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무토로 뺐잖아요. 키우면서. 아까 무토가 핵이라겠죠? 네. 예, 무토가 신금을 보호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노래는. 네. 그리고 인성이야, 인소. 그래서 엄마처럼 자상하게 보호를 해준다고도 보고, 이내 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대우냐도 이혼을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현실은 너무 좋으니까 처음부터 변함이 없어요. 이제 더 나이 먹으면 어쩌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둘이서 굉장히 좀 특별하게 좀더 서로 챙겨고 잘하는 괜찮아요. 앞으로도 더 좋지. 여름이 오면 관대운을 타면서도 더 좋죠. 이게 원래 신금 자체는 화를 싫어해요. 근데 편이에요. 천간에 화가 없어요. 화가 없을 때는 또이 노래 태어났어요.
인어는 좋을, 안 보지만은 그래도 여름 겨울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얘가 생각할 때 너무 현재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 지금 잘 나가면 다음에 노후에 좀 그래프가 그러자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많이 안 좋아지면 어떨까 그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운도 좋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건강은 어떠한가요? 건강도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이 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원래 그 요가를 좀 잘해요. 요가 학원 같은 거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 하더라고요. 요가도 좀 신금이 개수를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가를 하게 되면 요가를 남들보다는 좀 특속이 더 잘할 거예요. 요가 자기만의 사도 비슷하게 좀 했는데요. 네. 좀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어떤 그런 특수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금 개수 보면. 그러면 결혼 현재 후반. 가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금의 계절이잖아요. 네네. 신금의 계절이니까 항상 자신감에 가득 차 있어. 자기 계절이 오면은. 그런데 이제 임신 대운이 오면은, 네네. 인신충이 발동하면 임목이 깨지잖아요. 예. 임신 대운은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어요. 네. 51대운이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하고 사이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좋겠는데? 엄청 좀 잘해줘요. 왜냐면, 여기서 엄마도 무인이고, 남편도 뭐, 사이도 무인이면 같은 줄을 형성하면 전생 인연이라서 굉장히 잘 맞아. 옛날에 왜 선생님 꽃무 왜 꽃핀다고 한 애가 이 남편이에요. 그때 봤을까요? 예. 아, 그러셨구나. 여기서는 남편이 경신이니까. 남편이 남편이 전문직일까? 게임회사 대표 자기가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있거든요. 전문직이잖아. 네. 남편은 전문직이지. 남편 낙 전문직이에요. 예. 남편이 선생님은 굉장히 챙겨주겠는데? 나, 장모, 많이, 예, 많이 챙겨요. 저기, 면, 남편이 선수가, 경신이잖아. 네. 경신인데, 무임경인데, 뭘 내놨어? 무토를 내놨잖아. 그래서 남편은 선생님을 자기 몸에서 빼줬기 때문에 굉장히 챙기고, 편인을 쓰잖아요. 편인이 강하죠. 네. 호랑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직이다. 남편이고. 사람은 반듯하잖아요. 경신. 무슨 반듯하고 열심히 아주 자기 일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돈 욕심이. 그래가지고 뭐 현재는 아주 아이들한테나 뭐 주위 사람 전부 만족하게 잘 골고루 잘해주고 있고 친정 식구도 물론 잘하지만 그 시부모님한테도 다 잘하는. 남편은 남한테 좀 베풀기도 잘하죠? 베풀기를 엄청 많이 해요. 베풀기를 잘하잖아. 여기서 경신인데 신중에 임수를 써야 되거든. 머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머리 엄청 좋아요. 예, 머리도 굉장히 좋고 신중 임수 쓰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카이스트 사주는 좀 받았죠. 나왔으니까. 아, 남편이 카이스트? 네네. 과학고에다가 카이스트 나왔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남편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그래, 조금 전에 남편, 아니, 남편, 성대성 통변 했을 때, 예. 조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무인 갖고 내가 했는데, 남편, 아니, 무인이 저 남편 가지고, 이 남편이니까 선생님은 사이 갖고 내가 상대성 통변한 거지. 네.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조금 걱정되어가지고,
아이들을 늦게 낳았어요. 아, 그래. 결혼해갖고 한 5년 만에 큰아이를 낳았고, 어, 이제 맞아.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큰아이가. 내가 밑에 그걸 한번 동생이 6살이고. 되게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사주가 좀 늦어, 자식이. 그래서 아. 난 몰라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축이 신금한테는 편인이죠. 네네. 편인은 도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사주가 운식과 편인은 자식이 늦거나 아니면 아,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래요? 아까 근데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자식이 있는 건 확실한데 늦게 난다 그 말이야. 예. 근데 또 편인이 운식 편인은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같이 안, 내가 안 살아서 그런지 잘못 아, 발견하겠어요. 그래요? 네. 운식 앞으로. 편인은 또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고, 여자들은 편인 도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찍이 좀 늦어. 아니면은 아예 못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5년 만에 난 것도 그것도 난 보기에요. 엄청 걱정해서 얘기를 못 나가지고. 큰아들인데 너 얘기 못 가지면 어쩔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시험관화 해서 이제 얘기를 났어요. 어, 그러니까 어렵게 났네. 네, 어렵게. 큰아이도 시험관, 쌍둥이들도 시험관. 어, 그러면 네 명이네? 아니죠. 큰아이는 우애 아들 하나, 쌍둥이는 여자 남자에서 쌍둥이. 그리고 삼남매. 두 번째 날때 쌍둥이를 낳았구나. 예. 그런데 내가 쌍둥이를 낳을 때 일란성이에요? 네? 예. 일란성이 확률이 높아. 얼굴이 전혀 틀려요. 일란성. 왜 그러냐면은, 예. 사가 이두개 있을 때는 딸을 쌍둥이를 낳아요. 해가 있을 때는 아들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사가 해가 둘이 반반씩일 때 때는 일란성이라고 내가 본 거야. 아, 그래서 그런지 일란성 아주 예쁘게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원래 사가 두개 있으면 딸 쌍둥이를 낳습니다. 두 네. 개 있으면 아들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해가 각각 반반씩 있기 때문에 내가 일란성으로 본 건데 그게 맞았네. 네. 밑에 인신사회가 있으면은 그 인신충 사회충 그렇게 안 보네요, 그러면. 그렇지, 안 봐요. 그래서 여기서 네. 사회충에서 부부궁이 깨져서 이혼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부모궁도 인신충으로 깨져서 이혼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인신사회나 좌우명이나 진술충무는 다 있는 사주는 충으로 보지 말라는 게 있어. 근데, 아까 그 여자는 인신사회가 안 좋다고 해서, 네. 옛날 보고서에는 참안 좋은 쪽으로만 써져 있는데 요즘은 그게 잘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이론을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안 맞아, 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성격이라고 조금 그 여자가 있을 때는 근데 예. 네. 인신사 성격으로. 무조건 여자는 인신사이든 진술충미든 좌우묘든 성격으로 봐. 근데 인신사에는 무조건 그 보고서에 보면 음란으로 나와 있어요. 좌우묘도 마찬가지고. 근데 좌우묘보다도 인신사회를 더 음란으로 봐요. 네. 더 음란으로 보더라고. 우리는 좌우묘를 더 사패지잖아요. 패욕지에다가 더하니까 더 음란으로 본데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게 잘안 맞아. 안 맞아. 이런 게 옛날 이런 이론들이 현대는 잘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어머니 풀리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일단 질문하세요. 아니, 사이는 직업이 뭐냐고. 사이 게임회사 운영 대표. 아, 게임회사. 게임회사 대표. 네네. 어, 아까 선생님 남편도
게임회사 대표라고 했죠. 아니, 우리 남편은 할아버지지. 일안 하시고. 저기, 여기 딸내미 남편이. 사위가, 사위가. 아, 선생님 남편이 아니고. 네, 예. 나는 아까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네. 80이 가까운데. 사, 네 개, 사고국, 사패겨, 사패국, 뭐, 저, 사생국, 이런 거는 총으로 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아버지, 선생님은 남편은 직업이 뭐라겠어요? 남편은 이제 놀고 있죠. 아니, 옛날에. 옛날에 그냥 그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아까 내가 그 경신이 예. 아버지니까 선생님 남편이잖아. 네네. 이렇게 무토를 내놨으니까 선생님 굉장히 챙겨주고 인신충이라서 깨졌다 보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리고 예. 편의를 쓰니까 선생님은 남편, 이 딸의 아버지도 전문직이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전문직은 아니고 네. 저기 어디 네미콘 회사에서 책임자 총 책임자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관리직이었어요? 그럼 네네 총괄이면 관리직이네. 관리하고 차도 가지고 선포하고 뻘끝이 아주 그런 거다 했어요. 우리가 사서 아니, 거기다 진급을 그게 했어요. 관리직을 했는데 뭐 편의 네네.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 총 책임자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돈 주고, 그, 볼크차, 세멘, 그, 운반하는 볼크차하고 네. 덤프차하고 가지고, 저기, 운전수 두고 일을 했죠. 경신이라 중장비를 했긴 했네. 중장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좀,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좀잘 나가가지고 딸내미도 굉장히 호강스럽게 대학교 생활은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신금의 아버지, 신금의 엄마, 또 신금의 남편. 이제 경신이 아버지도 친정에서 무토냈으니까 엄마를 굉장히 챙겨주는데 편인을 써서 아버지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중장비를 했다고 봤는데 그런 자격증 없고 그냥 관리자였었네. 네, 자격증 없어요. 여기서 보면 자격증 있어야 맞는 건데 물론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 자,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이분이 요가 그 차리신다고 하신 게 50일 임수 그 상관대운에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상, 뭘 한다고? 그 요가 차리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 50일 때문에 하지 요가. 않으실까? 네. 그렇지. 임수대운 요문은 일단 사회활동 하게 돼 있어. 근데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 대운이 갑대운도 하거든요. 갑대운도 되고 병화대운에도 하거든요. 병화대운 어리니까 뭐볼 것도 없고. 갑대운에 사회활동하고 병화대운에 사회활동하고 또 상관대운에도 이 상관이니까. 근데 상관대운에 사회활동 오는 것은 남편 문제 때문이거든. 남편이 애가 있었을 때, 아팠거나 사업에 망했거나 이럴 때 하는데, 근데 이 임신대운에 상관활동 굉장히 잘하거든. 왜냐하면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아주 상관성이 발달해 있는 데다가 임수도 신월에 신을 깔고 있잖아요. 장생계. 그래서 굉장히 사회활동 활발하게 할 걸로 보여지고, 굉장히 잘 나가리라 보여져. 그리고 유신 자체가 계절로는 가을이고, 신금의 계절이기 때문에 아주 또 자신만만하게 세상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이 일을 잘 벌린다고 봐야 돼. 그러면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 질문처럼 요가로 설 수도 있겠지, 사회활동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 해요. 한번 차려서 좀, 그, 집에 가만 있는 것보다는 건강도 좋아지고, 그,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게 돼 있어. 돈보다도 이제 활동하고 싶어서. 옆에서 아무리 반대도 하게 돼 있어.
왜? 자기 대우는 약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편이니까 그럴 때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하게 돼 있어요. 고집도 세요. 신금, 어제 신금이 되잖아요. 그래도 원래 신금에 성 에너지 없고 남편 보고 없다는데 여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있는 남편 덕이요, 진짜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수가 있어서 성 예. 에너지 그 뜻이에요. 남편이 뿜치기 생각이 여기서는 회중에 무토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 부모 자리에다 내놓고 인내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는 천일 귀인이잖아요. 남편이 착해요. 굉장히. 남편이 진짜 아까 얘기했는데, 무리수를 둔다 했는데, 그러진 않았을까? 머리수는 아니고 하여튼 자기 지금 전문직이라 했잖아요. 예. 다른 사람보다 좀 특출나게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무리수는 조금 전에 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사업을 하면서도 주식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경금이 주식, 신금이, 예, 코인도 되죠. 이 코인은 안 오고 신금이 오로선제. 반도체도 되거든, 반도체. 되겠죠, 반도체. 반도체는 자기가 그 컴퓨터 움직여가지고 그 개발하는 데 쓰는 게 그게 아닐까요? 그러기도 돼, 그게. 신금은 현침 자리이기 때문에, 보석광산 캐기 때문에 자존심도 엄청 세다. 네, 자존심 셉니다. 자존심, 보석광산 캐러 다니니까. 좀 걱정은 반도체, 비철 금속. 비철 금속. 여기서 보면 목도 천간에도 하나도 없고 아무리 불나게도 뭐 말년에 엄마 나저 지금 너무 잘 났으니까 말년에 힘들게 살면 어쩔까 그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을 아니면 하셔도 되고, 원래 이제 딸이 이제 사업을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 아까 이제 취미활동으로 요가 배웠어. 이제 왜 요가 이래? 생금이 취미로 보는 거지, 요가는. 신하고 해하고 인이 있을 때는 이 목이 이게 천역인이고 재잖아요. 인이 합을 하잖아요. 해가 뭐예요? 합해서 목으로 만들어 냈잖아요. 해가 하잖아, 해양수산. 그래서 무역업이라든지 해양수산업도 잘 맞는 거예요. 얘들이 해외로 이사를 하면 어떻겠어요? 예? 외국으로 가고 괜찮죠. 싶었는데. 괜찮죠. 현금 있자, 이내 합을 했기 때문에 네. 해양수산, 외국, 관광업, 그다음에 무역업. 딸이 그런 업을 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오고 아이들 교육상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교육상에 네네. 아이들 좀. 교육상 설사 교육상 외국에 나가더라도 이 대운에는 반드시 뭔 일을 할 거예요. 아, 거기 가서 무역업을 한다든지 네네. 관광업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해양수산은 좀 그렇고 무역이나 관광사업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외국 가서 여자가 아마 그거를 해도 괜찮고 가서 해도 돼요. 네. 선생님, 선생님, 저 70일 경호대운에 이 오화가 신금은 못 녹여요, 인월이라서. 경호대운에 오화가 신금 녹인다, 못 녹인다. 녹일까, 못 녹일까, 우리 선생님 의견 한번 보세요. 녹일 것 같아요. 인화합께서 녹을 것 같아요. 인화 해가지고. 누가 금방 말씀했죠? 인화로 말씀하신 분 누구? 조숙현이요. 응? 조숙현. 어? 아, 우리 조 선생님이 엄청 잘하셨네. 옛날에도 다 맞혔는데. 내가 화산해도 돼. 이제 도 이뤘어. 인호 화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술이 있어도 옷을 하러 먹어. 이때 벌어요. 이때 또 오대운에 큰돈 벌어요. 인호 화가 안 되면 묘월 같으면 못 벌어요.
요울 같은 거. 진홀에도 안 되죠. 인울이기 때문에 인화 화학을 짜면서 승금을 녹여요. 묘월 같은 오묘파가 걸리면 오화가 꺼져. 진홀에도 오화는 진토만 보면 맥을 못 주고 꺼져가. 그래서 못 녹이는데 인울이기 때문에 인화로 녹여요. 선생님, 잘못하셨네. 선생님, 내가 저 지리산 도사인데 선생님은 저그 금강산 도사한테 청거를 내가 해줘야 되겠네. 파산하세요. 그잖아. 무협지에서 보면 더 이상 나한테 배울 거 없다고 하고 편지 써서 다른 선생한테 보내주자. 자, 다른 선생님도 질문. 없으면 이걸로 끝낼까요? 질문이 없으니까 10분간 휴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